붙어 있습니다. 오. 주자. 띠딧. 영어. 띠딧. 넉살 오빠가 한 번만 띄워주세요. 넉살치 바스를 해리가 띄워달라고. 이거는 정말 큰 영광이죠. 야, 이거 대단하죠. 우리 놀토 멤버들 자존심 좀 많이 상할 것 같은데요. 뒤에 그 사족을 그렇게. 자, 넉살의 바스판 오픈. 근데 뭐 없는데? 그러면 제가 쌈디 형 거에 만만 없어요. 자존심 만에 만만. 네. 그럼 제가 세 번, 네 번 이거 쓴 것 중에 한 글자가 맞는 거야. 세나 뭐 세 번. 세월 맞춰 들어가니까. 세월 그냥 그런 것 수도 있어요. 나는 딴 데서 세워는 들었거든 진짜? 딴 데서 세워. 나래도 좀 쓰지 않았어요? 예의 좀 배워. 그리고 나 말고. 그리고 나 말고. 자존심 딴 데서. 자존심 딴 데서. 딴 데. 딴 데서. 나 말고. 딴 데 가서 세워. 딴 데 세워. 맞네. 자존심만. 딱 맞아. 세워 예의 좀 배워. 나 말고 딴 데서 세워 예의 좀 배워. 그럼 13 글자인데. 딱 맞아. 한 번에 없나 보다. 저희 그리고 아직 한 번 남았습니다. 들을 수 있어요. 예. 다시 듣기가 있나요? 예. 있죠 있죠. 아까 바로 찬스 한 바가지 쓰지 않았어요? 그거는 판에 있던 거지 힌트는 안 썼어요. 다시 듣기가 있다고? 네. 네. 아까 근데 그건 산타의 선물이었고. 아까 그거 선물 갖추다는 선물인데 뭐 그걸. 좋아할 만한 걸 줘야지. 아, 또. 나 어렸을 때부터 산타 없는 거 알았었다고. 아, 형님 또 그러시면 어떡해요. 아니 산타 외국 사람인데. 아까는 그럼. 계속 뭐 좀 달라고 계속. 자, 과연. 소고기 전골을 저 통째로 코스별로 먹을지. 드롭 더 드롭 더 드롭 더 드롭 더. 으이차. 야 설마. 보면서 들어봐. 지금이요. 난데가 세워. 난데가 세워. 딴데 가요? 네, 가로 딴. 딴. 아니 웃으시니까 이상해. 아, 그러니까. 아니 웃으시는 게. 재밌는 일 있으신가 봐. 아니 놀토 처음으로 햇님이가 힘들어하는 표정을. 햇님이가 힘들어하는 표정을. 오늘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. 오늘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. 안 먹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. 첫 녹화부터. 그러네요. 세 번 그다음에 두 번째 녹화 때. 통으로 다 먹었는데 저 이제 배불러요. 진짜 그거 다 먹고 싶어요? 아니면 좀 그만 먹고 싶어요 이제? 아, 좀 드세요. 맛있게 해드릴게요. 좋습니다. 자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. 이거 맞아요. 똑같은 말 굽히지 않는 자존심만 나 말고 딴 데 가 세워 예의 좀 배워. 나 말고. 나 말고는 나래도 들었다 그러고. 나 말고 딴 데 가 세워 예의 좀 배워. 이건가요? 이거 아니야? 예전에 해리가 말한 것처럼 이 문제를 낸 포인트가 혹시 어디? 다 아니면 다 그쪽이 이쪽이죠. 뭔가가 있어서 내지 않았나. 지난번에 그거 그냥 넘어갔다가 큰 코를 다쳤잖아. 큰 코를 다쳤잖아. 나야 나. 미소 한번 존만이야. 한 번 존만이야. 또 다시 얘기해서 미안한데 마트 면은 그러니까 저 사실 면은 확실히 마트 면인데 면은 미소 하면 나오면 어쩔래? 존 나오면 어쩔래? 면이면 어쩔 거예요. 며칠 한 거 문장이. 저는 한 명 들어가세요.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, 여기도. 아, 이 문제를 낸 여기에 뭐 함정이 있다? 그러니까 가로 들리는데 서일 수도 있고. 아니면 그 세워가. 세워가 아니야?
그 세호가 아닐 수도 있나? 그 세호가 세우? 아닐 수도 있나? 세호 갑자기? 아 딴 데 가세요. 아 딴 데 가세요. 딴 데 가세요. 뭐 요즘 뭐 대학철이긴 하죠. 딴 데 가세요. 야 이게 자존심을 세우다니까. 아 불쌍한 거야 이게. 딴 데가 불여?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세우. 계속 본인들을 의심하고 있는 거야. 아, 너무 못 맞춰가지고. 딴 데 가세요. 딴 데 가세요. 가세요 아니야.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첫 번째 도전. 그러니까 이거 지금 띄어쓰기를 보면 완전히 딱 나오는데 가세요는 뭐예요? 띄어쓰기를 보면 무조건 알 수 있다. 이걸로 가시죠. 일단 가보자. 갑니까? 그러면 만이랑 가로 가시죠. 원샷의 주인공 두 분 일어나 주십니다. 그래. 정군데 친구니까. 아 근데 나도 뻥튀긴데 이거. 자 손을 잡아주시고. 뭐 있다니까 이거. 보이시는데. 의심해야 되는데. 근데 진짜 햇님이가 제발 꼭 맞춰주세요 이런 눈빛으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금 20인분을 넣기 먹었는데 빨리 좀 맞춰요 빨리 좀 맞춰요 꼭 맞추라고요 응원해주고 계세요 한님님이 약간 누나 졸려 보여 오늘은 진짜 누나 근데 이렇게 많이 드신 적 있어요? 근데 이제 배우는 것 같아요 딱 느낌 세야죠 이거 틀릴 것 같아 자 마지막 체크 없습니까? 좀 느낌이 최현 씨 느낌 이상한데 없죠? 아니요 좋습니다. 이거 이거 맞을 아, 이거요? 것 같아요. 아니 뭐 햇님 괜찮아요 같아. 지금? 햇님 뭐 괜찮아요 같아. 지금? 뭐 있나 봐. 뭐 있을 것 같아. 자 햇님이 찬스 안 돼요. 햇님 괜찮아요? 햇님이 찬스 안 됩니다. 진짜 딴 데 가세요 아니에요? 설명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법하니. 동현이 형 그럼 뭔데요 포인트? 뭐. 진짜 그냥 딴 데 가세요 이러면은 말도 안 되는 가사가 나올 수 있고. 딴 데 간 세월은 어때요? 딴데 간 세월 딴데 간 세월 고! 우리 이걸 해볼까요? 고! 오케이 렛츠고 벗고 더 불가! 정답 불러 주세요! 똑같은 말 굽히지 않는 자존심만 나 말고 딴데 간 세월 예의 좀 배워 어우야 후까지 같이 쳐줬어요 더블링 더블링 더블링까지 더블링 어 죄송합니다 예. 자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. 진짜 맞췄습니다, 진짜. 대박! 자, 과연 동현이 마지막에 찍은 게 너무 힘들다. 어떤 동현이 될지. 결과 애매해. 보여 주세요! 맞을 것 같은데. 제발! 맞을 것 같은데. 제발! 산타 할아버지 제발! 동현! 아유! 아유! 메리 크리스마스 자, 햇님이 도망가고요. 도망가시네. 자, 햇님이 도망가고요. 햇님이 뛰어가세요. 너무 많이 먹었어요. 너무 많이. 야, 우리 전사들아. 와, 근데 진짜 너무 찜 빠진다. 오늘. 와. 아, 원래 아니래, 원래. 아, 전혀요. 우리 때문에 찜 빠져. 아니, 자꾸. 우리가 문제였네. 우리가 문제였네. 물이 안 좋더라. 아, 지금 딱 먹으면 돼, 지금. 조금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소잖아요, 소. 즐거운 성탄절. 아, 오늘 첫 끼, 첫 끼. 안녕하세요. 천천히 드시고 갑니다. 와, 우와. 아, 좀 못 드시는 거야. 네네, 저는 뭐 이따가 가볍게 네. 김밥 챙길 같은 게 들려서 선물입니다. 간장 소스 좀. 고맙습니다. 아유, 방이 많아. 맞네요. 형 혼자 계시니까 노래로만 센 척해. 그래도 긍정적이잖아. 그릇 다시 받아오려고 기다리고 있잖아.